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의 자유로운 여행과 원제는 없었을 겁니다. 학생 신분으로 가장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학을 맞이했지만 보충 수업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요. 고등학생이 되면서 성적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원제. 그래도 고3 수험생이 될 때까지는 좋아하는 여행을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. 13분에 이게 3의 약수식 3의 배수가 되겠지. 친구들 사이에서도 원제는 여행광으로 알려졌는데요. 제주도 엄청 많은데. 그냥 이벤트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인데요. 간 횟수만 해도 9번. 그중 5번은 혼자 떠난 여행이었습니다. 한국에는 전통 문화야. 어디부터는? 여행에서 갔은 거? 엄청 많을 거. 보충 수업을 마친 후 학교를 나서는데요.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아이스크림 생각이 간절합니다. 언제 돈을 받아? 아? 나 돈 없는데? 돈 없어? 돈 없어. 나 여기 커플러스만 받아. 나 진짜 미안하다. 너무 먹고 싶어. 어? 아무거나. 여행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군것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여기 갔다 오면은 나 진짜 쏠게. 진짜. 그래. 그래. 다음에 나도 한번 데려가라. 그럴까? 진짜로. 근데 그렇게 천 원씩 모아가지고 경비가 나와 네 말대로 비행기 값이랑 이게 안 맞잖아.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. 휴일 아침. 아빠의 일터를 따라 나섰는데요. 복사기 임대 관리업을 하는 아빠는 고객들의 사무실을 다니는 것이 주 일과입니다. 오늘은 고장난 복사기를 교체해야 하는데요. 그럼 살짝 내려봐. 어느새 훌쩍 자라 든든한 힘이 돼주는 아들이 대견한 아빠. 가끔씩 아빠가 하는 일을 봐왔던 원재는 옆에서 믿음직한 조수가 되어줍니다. 지금 게 왜 망가졌다고 생각해? 번개 맞아서? 어. 지금 번개 맞은 거야. 실례인데. 전화 선 타고 들어오거든. 오늘 아빠의 일을 따라 나선 건 또 다른 속셈이 있는데요. 야. 안녕히 계세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바로 지금 기다리던 순간입니다. 엄마한테 마저 챙겨서 줄 테니까 이거 갈 때 보내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이쪽 쉬자. 여행 경비를 모으는 작업은 집에서도 계속되는데요. 엄마 일을 돕기도 하면서 용돈을 버는 일석이조. 장기 여행은 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용돈을 착실히 모으려고 합니다. 설거지 끝. 앉으면 되죠. 그리고 이제 힘들어. 땀 좀 봐. 엄마 생각에는 그 시험 기간에 주는 용돈도 좀 변비 맛있는 음식 먹고 저녁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하고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길 바라는데 점심 사먹는 거 그냥 사먹는 걸 안 사갖고 아껴서. 엄마 입장에서는 기특하지. 기특하기도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안쓰럽지. 그러니까. 아세요 시험 때. 좀 맛있는 거 잘 먹고 다닐게요. 뜨거운 여름, 다시 집을 떠나 길 위에 서려고 합니다. 원재에게 방학은 여행을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요. 이번 여행지에서는 또 어떠한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? 간소하게 챙겨 넣은 배낭 하나가 짐의 전부입니다. 진짜 필요할 것만 싸요. 수건도 처음에는 두세 개 챙겨 갔었는데 지금 하나만 챙겨 가고. 여행을 기록할 카메라는 빼놓을 수 없겠죠? 무계획, 무일정의 이번 여행지는 어디가 될까요? 오름과 바다가 어우러진 섬 제주.
지난 겨울에 이어 또다시 향한 제주도는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.